안녕하세요, 한양인 여러분. 비와 함께 단풍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성큼 다가온 겨울 날씨에 한양인들의 옷차림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추운 날씨 속에 따뜻한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위클리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장애아구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사람이 있다, 사람을 잇다 학생회관 경사로 완공 기념식이 지난 10월 30일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에서 열렸습니다. 학생회관 3층에는 콘서트홀뿐만 아니라 보건센터와 인권센터, 상담센터, 여학생 휴게실까지 한양인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는데요. 이제는 사회과학관 왼편 샛길을 따라 학생회관 3층 뒷문 공간에 조성된 경사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경사로를 포함해 여학생 휴게실 내 진입 통로도 공사가 진행되었는데요. 기존의 학생회관 내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학우들은 3층의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경사로 추진 과정에서 그날 이제 학생회관 3층 콘서트홀에서 음악회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학생회관 앞에서 휠체어를 탄 학생과 보호자분이 한참을 서 계시다가 음악회 못 가겠네 하시면서 되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건물의 접근성은 누구나 갖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그러한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학우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불편함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장애인 수는 250만 명, 그중 90%는 후천적 장애라고 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장애아구들의 인권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이끌며 우리 사회 곳곳에 사랑의 실천을 전한 한양 공대인을 기리는 제11회 자랑스러운 한양 공대인상 시상식 및 부조 제막식이 지난 5일 열렸습니다. 자랑스러운 한양 공대인상은 우수한 연구와 기술력, 따뜻한 나눔으로 공과대학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인 동문에게 수여하는 상인데요. 올해 수상의 영예는 글로벌 LVT 바닥재 시장을 선도 중인 녹수의 고윤재 회장과 독보적인 건설 기술력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에 공헌한 강산건설 박재윤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공업센터 본관에서는 두 수상자의 양력이 새겨진 부조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이주 공과대학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학인의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 수년째 장학금과 발전기금을 전달해 모교 사랑을 실천했다며 선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히 두 동문은 화학공학도를 위한 고윤재 화공전산실습실 조성과 그린캠퍼스를 위한 대운동장 리모델링에 크게 기여하며 모교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을 전했는데요. 고윤재 회장은 한양에서 배운 지식과 나눔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디딤돌이 됐다며 앞으로도 모교와 지역사회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수상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수상자 박재윤 회장은 사회가 어려울수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한양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항상 곁을 지켜준 가족과 한양 공대인들의 축하 속에 진행된 제11회 자랑스러운 한양 공대인상. 실용적인 연구와 나눔으로 한양 공대인의 명예를 높인 고윤재, 박재윤 두 수상자의 아름다운 여정을 응원합니다. 지난 50년간 인류사회의 건강에 기여해온 우리 대학의 간호학부. 낙후된 제2의학관을 벗어나 새로운 교육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한양엔에서는 저와 함께 간호학부 미래교육관을 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인 여러분. 저는 지금 간호학문의 전당, 간호학부 미래교육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새 단장을 마친 미래교육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저는 지금 미래교육관 1층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고 정순회 동문이 후배들을 위해 기부한 발전기금으로 마련된 장소인데요. 세상을 떠나기 전 후배와 병원을 위해 전 재산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도 1층의 시젠 라운지와 2층의 시젠 학습 카페는 시젠의 천종기 이사장님의 발전 기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간호학부 학우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공간들이었는데요. 3층과 4층은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해 보겠습니다. 3층과 4층은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지금 첨단 강의실 앞에 와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온 오프라인 수업이 동시에 가능한 첨단 강의실과 자율학습을 위한 ICPBL룸 등 간호학부 학생들의 수업 질 개선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간호학부 동문들이 십시일반 마련한 발전기금은 미래교육관 건축의 초석이 되었는데요. 강의실 입구를 보면 각 강의실 문 앞에 이렇게 기부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우리 대학 간호학부만의 특별한 교육 환경이 갖춰진 곳인데요. 첨단 실습 장비가 구축된 임상 수기 실습실과 임상 시뮬레이션 실습실 등 미래 간호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상 수기 실습실은 간호학부 학생들이 간호 이론 시간에 배운 핵심 간호술기를 직접 적용하여 실습하고 연습해 볼 수 있는 실습실입니다. 임상 시뮬레이션 실습실은 실제 임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간호를 적용하여 직접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할 수 있는 실습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간호학부 옥상에는 유은광 명예교수님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주빌리 정원이 있는데요. 학업에 지친 간호학부들은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 간호교육을 선도하는 간호학부. 앞으로 다가올 50년, 사랑의 실천으로 한양 간호만의 가치와 유산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수험생에게는 수능이, 우리 대학에는 기말고사가 찾아왔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간도 언젠가 지나가기 마련인데요. 남은 시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